62번은요, 지금 제시 문장거든요. It is very likely that.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할 가능성이 높다. You aren't familiar, 그러니까 당신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With the name, 이름과요. Of Muhammad Ibn Musa al-Khwarizmi라는 사람이요. 이거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냥 R이라고, AL이라고 볼게요. 이 사람 이름에 익숙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but, 무슨 얘기하겠다는 거요? The work, 업적인데요. 뒤에 묶어줄게요. 목적격 관계동사 대시 생략됐죠? 그래서요, 어떤 업적이요? He did. 여기 목적어 빠져있죠, 그러니까. 그가 했던 업적이요. More than a thousand years ago니까요. 천 년도 넘게 전에 그가 했었던 업적이 affect, 영향을 끼치고 있죠. Your life니까요.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everyday에서요. 그래서 그 업적이 뭐예요? 부가설명대로 한 거죠. Count on it이니까요. 수를 헤아리는 게 R이라는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위인에 대한 얘기는요, 보통 그 사람이 태어난 시점부터 업적을 기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요, 이 부분 보세요. 아카와 리즈미라는 사람이 born이 있죠. 태어났다요. 그럼 여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인 거예요.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어나서 나중에 업적을 어떻게 했는지 업적의 과정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읽어볼게요. 알카와리즈미는요, was a mathematician, 수학자이자 astronomer, 천문학자이자 and geographer니까요, 지리학자였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Born in what is now Uzbekistan니까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그가 태어나서요, This Arab scholar, 이 아랍의 학자는 eventually, 마침내 find a place, 장소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장소요. 그리고 그 장소는 뭐예요? Renowned, 유명한 House of Wisdom, 지혜의 전당인 거죠. In Baghdad에 있는 지혜의 전당에서 장소를 발견해냈어요, 그쵸? 그럼, while there이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 발견한 장소에서라고 받아줘야겠죠. 그 지혜의 전당에서요. R은요, wrote, 썼죠. A book, 책을 썼대요. 그렇죠?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책을 썼는데요. 어떤 책이요? Explaining Hindu concepts니까요. 힌두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책을 썼어요. 뭐의 개념이요? In mathematics니까요. 수학적인 힌두 개념의 서적을 발간한 거죠. 근데 또 분사문 나왔죠. 뭐를 포함하는 서적이요? Including the system.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뒤에서 과거분사가 꾸미고 있네요. 어떤 체계요? used니까 사용되어지죠. In India, 인도에서요. 뭐를 위해서요? For counting. 숫자를 세기 위해 인도에서 사용되어지는 체계를 포함하는 수학적인 힌두 개념을 설명해주는 책을 썼대요. 그 다음에 300 years after니까요. 그가 죽은 뒤에 300년. 그쵸? 그때 더 북 책은요. was translated. 번역이 됐대요. 소재가 뭡니까? Arabic에서 라틴으로 번역된 거예요.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됐으면 자 이제 A로 가면 그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이 포함하고 있었죠. Contained. 아,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부분이 뭘 포함하냐? A radical new way인가요? 급진적인 새로운 방법을 포함했어요. 어떤 방법이죠? To count and to math니까 숫자를 세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 부가 설명을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해준 거죠.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Using, 사용하는 방식이래요. What Europeans, 유럽인들이 called, 불렀던 방식이죠. Arabic numerals니까요. 여기 아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랍으로 받아진 거죠. 아랍의 숫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what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what을 아랍 숫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these, 이 숫자들 계산하는 방법들은요, were much easier, 훨씬 쉬웠대요. 계산법이요. To use, 사용하기에 훨씬 쉬웠죠. 뭐보다요? Roman numerals니까요. 로마 숫자어보다요. 로마 숫자는 이런 거죠. 아랍 숫자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라틴이 다시 여기에서 어디야? 로마 숫자로 받아진 거죠. 로마 숫자로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건 상관없구나. 어쨌든 그래서 especially for division이니까 나누기와 and multiplication이니까 곱셈에서 상당히 유용했대요. They eventually, 그들은 마침내요, came to be used,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대요. Through the world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생의 일화, 그리고요, 서적 발간, 그 서적이 오늘날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 그래서 B, C, A인 3번이 답이 되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얘는 별다른 얘기 없었죠. 수학자 AL의 업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건 보통 변형 문제는 뭐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사실은 높죠.